자, 오늘 레이 차량입니다. 레이 차량이고 대전에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차량 110% 정도 세팅값 됩니다. 100% 110% 정도 됩니다. 라파 플러스 대용량 4개,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관 하나, 그리고 무동력 터보 커피키 2개, 배기 하나,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고급형 하나, 그리고 라파 고스트웨어까지 장착하셨고, 또 라파 플러스 2까지 저희 제품 100% 다 세팅했습니다. 자,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면 타보세요. 여기 70km만 있습니다. 아, 예. 금방 90km 된 것 같은데. 가벼운데요? 가벼워요? 네. 70km 지나서 또 한번 뭐 평상시 운전하듯이 네.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뭐가 틀려졌는지 느껴보세요. 지금 차 벌써 틀리긴 틀리네. 사장님이 평소에는 혼자 타고 다니시는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저도 뭐 70km 나가니까. 네. 원래 경차는 성인 한 명만 타도 바로 무거운 거 느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사장님이 혼자 타고 가시면 대전 내려가실 때 되면 야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네. 갈 때는 그냥 에어컨 끄고 하고 뉴트럴에서 올 때는 에어컨 켜고 한번 하고. 네. 가벼워졌어요. 아, 가벼워졌어요? 네. 밀어주는 힘이 세져요. 저희 걸 하면. 이게 영상으로만 보면 정말 그런가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 언덕도 치고 갈게요. 계속 이 차선으로 가세요. 네. 원래 경차들이 언덕에서도 좀 힘이 딸리는 걸 느끼잖아요. 느끼죠. 괜찮은 때문에. 네. 한번 지우시 가보세요. 나니까 미팅할 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얘기할 게 별로 사장님이 느껴만 보시면 돼요. 경차가 아니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경차에 달면 엑셀 한번 100% 떼보세요. 76에서 뗐어요. 속도가 올라가요. 오히려 브레이크 잡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고무를 그러니까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는 80km 이상이었을 때나 그럴 때 엑셀을 미리 뛰면 계속 밀고 갑니다. 그렇게 퓨얼컷이 길어지면 연비에서 세이브가 되는 거고, 그거는 좀 이용하세요. 네. 연비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또 나머지는 평상시 운전하는 대로 운전하시면 돼요. 지금 출력도 많이 끌어올려주고 네. 있고요. 괜찮으시네요. 그래서 대전 내려가서 전화 한번 주시면, 아, 내려오면서 탔더니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네.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고속주행도 한번 하고. 다 좋아져요. 하여튼 뭐 영상에서 말씀 제가 드린 대로 네. 뭐, 진동성도 좋아지고 정말 다 좋아지는 시스템이니까 타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유턴할게요. 그래서 유턴해서 약간 평지지만 오르막이니까 힘도 한번 더 느껴보시고. 지금 한 4분, 한 5분 운전하셨는데 좀 변화된 값이 좀 있는 게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아, 가볍고요. 네네. 출력이 좀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네. 사장님 생각한 것보다 이상입니까? 똑같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아, 이 정도는 좋아질 것이다? 이 정도는 좋아질 것이다. 오케이.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네. 뭐죠? 탄력주행도
딱 일반 중형차처럼 타이어 그죠? 네, 그 정도 느낌. 이게 엑셀을 원래 뛰면은 경차들이 바로 속도가 빙이 네, 줄거든요. 구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계속 미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CC가 작으니까 그런 네.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 고스트에어, 라파 플러스 2 얘네까지 다 업그레이드 하셨기 때문에 네. 타면서 꾸준히 3개월 동안 계속 좋아질 거니까 한번 냉정하게 체크하면서 타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게 그거 쓰는 건가요? 네, 연비하고. 네. 수간 소모량, 연료 소모량 뭐 이런 그래요. 네, 냉각수 온도, 미션 오일 온도. 공폰으로 해놓으신 건가요? 아니요, 회사폰. 회사폰. 아, 그렇구나. 아 요즘에 공폰으로 내비게이션도 되고 다 되는 게 그거 마이프차 해주려고 아주 그냥 공폰 하나 보여서 생쇼를 했네.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거에 자꾸 무뎌지네요. 그렇죠.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요. 네, 네. 아, 나 미치겠어. 어렸을 때 왜 어르신들이 저럴까 했는데 이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아, 저도 상상하고 좀 그런데 우주차가요 이제 장비 쪽에서. 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기아 변속도 많이 부드러워져요. 네. 만약에 전에는 이 정도 밟았으면 아직도 저 뒤에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쉬잖아요. 내가 알거든요. 레일을 많이 몰아버려서. 잘 먹었어요. 네. 지그시 밟고 있어도 계속 올라가죠. 네. 네. 원래 평상시 받는 그 각도 좀 됐어요. 근데도 지금 원래 여기서는 좀 더 한번 이렇게 또 밟아줘야 네. 되거든요. 그냥 지그시만 밟고 있어도 네. 계속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자 90km 한번 달려도 돼요. 네. 편하게 다 해보세요. 금방 지금 아까 90에서 살짝 밟았는데 네. 110이잖아요. 가속력이 빨라지는 게 이게 지금 고스트 에어가 하는 역할. 재밌어져요. 좀 반응이 좀 빨라졌죠? 네. 탄력 중이고 그냥 계속. 네. 지금도 엑셀 떼보세요. 93에서 떼었고 100% 92, 91 아 91에 막 많았거든요. 이걸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좀 울려고 했었네. 네. 지금 브레이크를 떼어도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이게 계속 좋아집니다. 제가 봤을 땐 대전에 한번 내려가시면 지금보다 더 좋아져 있어가지고 아마 전화 주실 거예요. 네. 하여튼 타보시고 저기 우리가 또 월요일부터 정상 영업하고 하니까 또 네. 출장 나가서 전화 못 받을 때도 있으니까 네. 그 월요일쯤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어때요? 타보니까 어떻더라?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 네,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연구할게요. 네. 되게 멋있는데 스타트가 벌써 틀리잖아요. 네. 버거워하지 않잖아요. 네. 스타트. 원래 2000에서 2500 사이에서는 힘이 좀 못 쓰거든요. 네. 허당치는 느낌. 가볍게 올라가요. 순간적으로 쑥 밟아보세요. 아니, 소리. 타격 받으면 금방 벌써 90km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 원래는 더 막 왕 했었을 거예요. 네. 그죠?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엑셀 100% 떼보세요. 계속 가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잘 먹었네요. 또 지그시 밟아도 되고. 운전이 좀 편해질 거예요. 네. 키고 다니셔도 돼요 이제. 출력 그렇게 안 떨어지네요. 원래 에어컨 키고 텔 네. 중에 하면 더 하고 떨어지죠. 네, 떨어지는 게 확 느끼는데. 잘 밀죠? 어, 네. 나가네요. 재밌어져요. 이게 좀 더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이 더 가벼워진. 어제보다 차가 더 잘 나가네. 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타보세요.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침부터 일찍 오셔갖고 고생했습니다. 대전에서 오시느라고.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예, 예.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아이고 어렵습니다. 아니, 연락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부산도 갔다 오고 뭐 했잖아요. 네네네. 아우, 근데 아, 오늘 아침에 네. 또 타보니까 네. 더 가벼워졌네. 더 가벼워졌어요? 네, 진짜 좋아졌어요. 장거리 한번 뛰고 오면 가벼워집니다. 네. 그리고 연비도 네. 그때 제가 토요일 나갔었죠. 토요일 네. 내려올 때 한 네. 4시간 반 걸렸어요. 바로 밀려가지고. 아, 밀렸구나. 네. 오늘 되게 밀렸어요. 네. 근데 그래도 뭐 밀리는 구간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쏠 수 있는 건 쏘고 이제 연비를 보니까 네. 그래도 10km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밀려 있어도. 아 그렇게 밀리고 했는데도 10km 10점 몇 킬로 나오고. 네. 네. 아침에는 11km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뭐 네. 쏘지도 않고 그냥 밀리지 않았으니까 11km 정도 나왔는데,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밀리는 거 감안하면 괜찮았고, 네. 부산도 고속주행이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길이 안 들어서였는지,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연비가 한 11km 그냥 막 썼거든요. 한 150도 쏘고 하니까 한 11km 정도 나오고, 네네. 저희가 좀 막 쏘는 스타일이니까. 네네. 근데 올라올 때는 일요일 날 저녁 때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 4명 태우고 네. 올라오는데 네. 그때도 그냥 편하게 주행. 근데 되게 좀 더 부드러워지겠는데 편하게 주행인데 연비가 그때도 11km. 아 그래요? 연비도 네, 그럼. 좋네. 에어컨 켜고. 에어컨 켜고 4명 타고 레인지. 타고. 네. 근데 조금 이제 오늘처럼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 조금 그래도 묵직한 맛은 좀 묵직하게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시속이 한 평균 한 130 정도? 네네. 평균 속도 근데 그 정도 달렸는데 연비는 11km. 네네. 하여튼 뭐 쏘는데도 연비가 그 정도 나오고 잘 먹고 있는 거니까. 잘 먹고 괜찮네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른데 네네. 네, 그거 있잖아요.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키로수도 하고 이제 아 그러면 감사하죠. 네네. 네. 그래서 더 근데 그게 좀 있어. 뭐라고 하죠? 대기 공명은 조금 점점 줄어들긴 했는데 워낙 그게 좀 있었어요 레이가. 아 그러니까요. 전에도 그게 좀 있었고 좀 더 줄 거니까 한번 타 보시고요. 아 점점 줄긴 줄더라고요. 네네. 뭐가 뽀뽀뽀뽀뽀뽀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공명 바람 통한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어들긴 한데 오늘 아침 지금은 지금 시내 주행하고 있는데 네. 에어컨 켜도 네. 가볍게 나가요. 가볍게. 진짜요. 에어컨 켜고 달렸는데도. 네,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저희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길 대표랑 얘기를 해서 따르게 네.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 조금만씩 이제 조금씩만 해도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진동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진동도, 진동도 많이 줄었죠. 네. 하여튼 타시면서 또 전화 주시고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요 자료는 뭐 통화 내용은 소중한 정보로 좀 쓰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